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는 성과대로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회원을 많이 모집하거나 내가 매출을 많이 일으키거나 스스로 많이 유지하거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성과대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룹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는 그냥 가입한 사람 전체 무료 회원이고 이 사람 중에 내가 10만 원 이상 매출을 한 사람을 내가 팔거나 어쨌든 10만 원 매출 오른 사람을 1그룹으로 한 거예요. 10만 원. 이게 1그룹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매출을 잃은 사람, 1그룹 있는 사람이 또 1%를 똑같이 나눠줘요. 전체 하루 매출에. 아무래도 무료는 뭐 그냥 가입만 한 사람이니까 무료 회원 수가 제일 많을 테고 매출 10만 원 이상 오른 사람이 두 번째 있을 테고요. 이 뒤는 얼마냐면은 300만 원, 300만 원 정도 이제 내가 쌓여 있는 거죠. 내가 이거 살다 보면 내 밑에 친구가 살든 어쨌든 내가 사든 300만 원 되면은 내가 이 그룹으로 올라가고 여기도 매출의 1%를 줍니다. 하루 매출에. 그러고 3그룹은 얼마예요? 예. 1000만 원일 때또 1%를 줘요. 4그룹은 5천만 원이에요. 여기도 1%를 주고요. 5그룹. 1%를 주고요. 6, 5억, 5억, 1%를 주고, 7, 50억, 1%를 줍니다. 이만쯤쯤 가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는, 우리는 한 6그룹쯤 가면은 여러분 수입이 상당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제가 타운에서 올릴 때한 1300만 원 자리에 들어왔잖아요. 그건 게임이 안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한 요쯤 잡아야 돼요. 우리는 물건 안 사도 사람만 내가 무료 회원만 많이 시켜도 올라가요. 지금 무료 회원만 가입시켜서 올라간 사람 꽤 돼요. 이 그룹은 무료 회원만 올라간 사람 지금 많고요. 100명, 100명. 몇 명이었죠? 내가 그거 잊어버렸어.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그표 있나요? 여기가 10명인가요? 예. 10명, 10명 이제 좌우로 내가 무료 회원을 가입시키면은 1그룹으로 올라갑니다. 하고, 이건 물건 안 사도 상관없어요. 사람만 내가 무료 회원만 가입시켜도 이렇게 올라가요. 하고, 2그룹이 100명이죠. 예, 2그룹이 올라간 사람이 많더라고. 100명, 100명, 200명 가입시킨 사람들이 올라가고, 4그룹까지 있는데요? 250, 250인가요? 예. 여기까지는 사람만 모집해도 올라가요. 하고 이제 이 뒤는 매출까지 이 여기까지 사람 모으면 매출은 저절로 이 사람들 때문에 다 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여러분은 그냥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이 뒤는. 그래서 사람 무료 회원만 많이 모아도 여러분은 그냥 이판남에서 먹고 사는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평생 정말 여기서 다 나올 겁니다. 내가 3그룹을 그냥을 3그룹을 가기 위해서 내가 그냥 2천만 원을 내가 주식을 3그룹 가는 사람도 있어. 지금 이게 친 사람도 있어요. 근데 2천만 원을 내가 주식을 그냥 이것은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사는 거고요. 내가 2천만 원을 주식을 사고 1년 있었을 때 돈이 얼마인가 보세요. 6,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씩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지금 제일 살때 사놔서 정말 1년만 눈딱 감고 내가 버티고 있으면은 예상해요. 이거 정확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가 한 달에 1,000원씩 올라간다고 기준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내년에 1년쯤 돼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가 말한 대로 전국에 웬만한 시군에 우리 마트가 하나씩 다 있다고 치면은 이거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우리 이팝나무 쇼핑몰 오프라인 매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제가 한 대로 1,000원씩만 올라가는데 16,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6,400만 원 돈이 돼요.
2천만 원을 내가 투자해놓고 이렇게 있어도 1억 투자하면 얼마겠어요? 3억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돈 이렇게 따지면 돈 벌기 참 쉬워요. 근데 대신 여러분 이건 있어요. 0.5%에 이제 여러분 팔고 사면 0. 주식은 0.5%에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뭐죠? 수수료는 0.5% 내가 무는 건 이제 그건 아셔야 되고 저희들 건 다른 건 주식을 사면 주식이 깡통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5천 원 사는데 어떨 때는 100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회사가 망하면 깡통이 될 수가 있겠는데 저희들은 5천 원 이하로는 떨어지면 회사가 다 전량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손해 볼건 없어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팔으면 돼, 보고. 그러면 내가 5천 원이다 하면은 누가 살 사람 없으면 회사가 사갈 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뭔말 이해하시겠어요? 대신 수수료는 손해 봐야겠죠. 0.5% 0.5%니까 5천 원 얼마죠? 50원이 500원이야.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손해 봐야지 어떡하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회사가 발전되고 갈 회사 같으면 여러분 투자 가치가 있다면 하시는 거고, 이것을 이때쯤 돼서 여러분 팔면 바보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려나 모르겠지만은 주식은 파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내가 보유하고 계속 가야 돼요.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이 주식을 내가 팍 떨어졌을 때더 사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믿을 만하면 그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산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 자체가 싹수가 돌아다니면 사면 안 되겠죠. 세상에 이런 일이? 생각도 못한 이상한 마트가 나타났다? 물건을 샀는데 캐시백처럼 돈을 주고 물건들이 싸고 많아 지인에게 추천해 줬더니 성과금이라고 돈을 주고 요즘 같은 세상에 피곤하지 않게 온라인으로도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다고 하니 이상한 마트가 아닐 수가. 무료로 회원 가입하고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팝나무 쇼핑몰로 지금 당장 놀러 가자. 소상공인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원들에겐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물건도 판매 등록 해준다고 하니 구매자 판매자 할것 없이 너도나도 가입해보자고. 오늘은 물건을 사지 않아도 무료 가입만 해두면 매일매일 돈이 나오는 이팝나무 쇼핑몰 회원 가입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잘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팝나무 쇼핑몰의 회원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쇼핑몰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약관동의 후 회원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팝나무 쇼핑몰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방법은 인터넷 PC의 경우 메뉴 상단 주소창에 이팝나무샵을 입력하신 후에 엔터를 눌러주세요. 스마트폰 모바일인 경우에도 메뉴 상단 주소창에 이팝나무샵을 입력하신 후 이동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이동 화면에서 중앙에 있는 검정색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은 약관동의 전체 체크 후에 다음 단계 검정색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원 정보 입력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회원 정보 입력란에서 빨간색 체크 표시는 모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디는 영문과 숫자 조합으로 6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이디는 추천인으로 사용하여 함으로 쉽고 외우기 편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번호는 영문과 특수문자, 숫자 조합 2개 이상으로 10, 20자 내외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름은 실명을 기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예치금을 수령할 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소 입력은 주소찾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동이름과 번지를 입력하신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하단에 검색된 주소를 클릭하시고 다시 입력창으로 돌아와서 동호수를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다 완료했다면 맨 밑에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 후 로그인 상태에서 상단 메뉴에 있는 마이 페이지를 클릭해 줍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예치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는 돈입니다.